안녕하세요. TV10 구독자 여러분. 경이로운 소문 혁우 역을 맡았던 정원창입니다. 반갑습니다. 경이로운 소문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. 네, 조금 지났죠? 너무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주셔서 너무 즐겁게 감사하게 촬영 잘 마무리했고 경이로운 소문을 시청해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1화에서 4화까지는 욕을 먹으면 정말 베스트다, 욕을 먹어야 한다라는 아주 사명감을 띠고 네, 재미있게 촬영을 했고요.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소문이에게 애정을 가져주시는 만큼 또 혁우에게 여러 모양의 관심을 주셔서 저 또한 그 반응을 보며 즐겁게 재미있게 연기했습니다. 네, 혁우는 나쁜 아이고 못된 아이입니다. 하지만 정원창은 네, 지금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방송은 방송일 뿐 현실과 네, 그 혁우는 분명 나쁜 짓들을 많이 했고 또 그 안에서 그게 이제 현실로 가져오더라도 절대 결국 미화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을 벌였죠. 네, 하지만 그 혁우에게도 소문이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한 번 더 너그럽게 조금 더 이렇게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제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지 못한다고 해요. 그래서 저희 집도 이번에 이렇게 다 많은 친척들이 모이지는 못하는데 네, 그래도 뭐 전화나 문자나 뭐 영상통화 요즘 많은 것들이 있으니 서로의 정과 안부를 이렇게 물으시며 그래도 따뜻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. 경이로운 소문에서 혁우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네, 그 다음 작품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를 얼른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제 목표입니다. 네, TV10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네, 코로나가 아직도 많이 어지럽습니다. 네.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일, 웃음 가득한 일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